제 얼굴처럼 이렇게 작은 천혜향이네요. 아니 근데 무슨 어머 이렇게 뭐 이렇게 안 까져요? 어머 손톱에 막 끼었어요. 어머 이거 아우 정말 이거 어느 세월에 먹겠어요. 이거 저 못 가겠어요. 어허 손톱에 다 끼었어요. 칼 좀 주세요. 칼 좀 주세요. 오렌지, 자몽, 한라봉 이런 아이들은 껍질이 조금 단단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잘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저처럼 손이 약하신 분들 칼이 없을 때 그럴 때 이걸 잘 까는 방법이 있는데요. 너무너무 간단합니다. 놀라지 마세요. 그냥 마구마구 막 기어주는 거예요, 여러분. 사방팔방이 다 연해질 수 있도록. 주의점이 있어요, 여러분. 귤이 다소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. 한 1분, 2분 정도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. 자, 돌린 후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아요, 제 손은. 오! 어머, 확연한 차이 보이세요? 여기는 무슨 쥐가 파먹은 것처럼 과즙이 함께 떨어져 나갔는데요. 둥글둥글둥글하게 돌리고 나니까 무슨 어머 어쩜 이렇게 쉽게 까져요? 얼른 까서 먹어야겠어요. 사무실 위에 한 박스가 있더라고요. 여러분 이제 맛있다. 칼 없이도 귤 예쁘게 까서 드세요.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지만 따라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소소 팁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